여정인의 정책연구 3만건 로메이커.org 서울법대 출신 유튜버 탑10. 이 동영상에서는 서울법대 출신 중 유튜브로 활약하시는 선후배님들 중 10명의 유튜브 채널을 살펴보았습니다. 정치인들이 많지만 변호사들도 있고 컴퓨터 프로그래머도 있습니다. 법대 출신 유튜버 1위는 구독자 53만명을 가진 88학번 강용석 선배님입니다. 보수 진영 인사로 각종 언론에서 유명세를 타신 분입니다. 유튜버 2위는 국회의원회관 544호에 근무하는 93학번 박주민 의원님입니다. 방송에 자주 출연하고 정책 세미나도 자주 개최하는 편입니다. 본격 국회의원 크리에이터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법대 출신 유튜버 3위는 차산선생으로 언론에 널리 알려진 박일환 대법관입니다. 학번은 대략 70학번 정도입니다. 다양한 법률상식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법대 출신 유튜버 4위는 8,000명의 구독자를 가진 안세훈 변호사입니다. 로펌 변호사의 일상을 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법대 출신 유튜버 5위는 의원회관 504호에 근무하시는 76학번 이종걸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하셨고 의정활동 관련 영상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법대 출신 유튜버 6위는 제주지사로 근무하시는 82학번 원희룡 선배님입니다. 채널에는 제주도성에 관한 동영상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법대 출신 유튜버 7위는 의원회관 450호에 근무하시는 82학번 나경원 의원입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법대 출신 유튜버 8위는 06학번 김준호 후배입니다. 해외에서 프로그램 개발자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법대 출신 유튜버 9위는 86학번 조유진 선배님입니다.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시다 다양한 헌법 관련 책들을 출간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법대 출신 유튜버 탑10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정책 연구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